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시당위원장 성숙입니다. 그 오늘 부산 진구의 초읍동에 지역 행사가 있어서 마치고 만덕터널을 타고 넘어오니까 국회 금방 오더라고요. 만덕터널을 뚫어주신 우리 전재수원님 고맙습니다. 부산 진구와 북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변성환 위원장 책 제목 보고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. 이름으로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몇 명 있을까?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부산의 발전을 완성하겠다는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진, 아, 좀 부럽습니다. 선수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됩니다. 너무 부럽고요. 우리 아까 가장 가까운 조규영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의 탈피가 참 쉽지 않습니다. 근데 대부분 그 과정에서 낙담하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변성환 위원장님은 그 변신을 정말 이 변화를 뚫고 그러니까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변화를 하고 계십니다.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다니십니다. 그냥 열심히 유권자들에게 인사하시고 본인을 알리고 그리고 본인이 지역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그 변화의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고요.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,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 성장의 모습을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부산의 미래는 서부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덕신공항의 개항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물류단지와 그리고 그곳의 4차 산업의 그 모든 것들을 배후단지 안에 담아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떠나는 젊은이들을 붙잡는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의 서부권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변성환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이 일은 변성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내년에 부산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총선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. 네. 그 일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그 일을 변성환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변성환과 서은숙과 부산의 또 다른 많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윤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에 꼭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 모아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. 할 수 있으시죠? 네. 저는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변성환과 함께 꼭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서은숙 위원장님 여전사죠, 그죠? 예.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.